새벽 4시요? 동이 뜨기 전 짙은 어둠을 뚫고 여의도에 나타난 이가 있었으니. 네, 안녕하세요. 네, 형님의 부름을 받고 형님 대신으로 정비가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6시 내 고향 가족 최양주 셰프와 중식남매를 불릴 만큼 절친한 사이인데요. 형님을 대신해 정석과 셰프의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주에 사는 윤옥화입니다. 제가 올해 결혼 14년 차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시부모님께 음식을 제대로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어서 제가 요리 솜씨도 없고요. 대 농사도 이제 바빠지시기 전에 건강한 밥상을 해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전라남도 나주로 향했는데요. 노란 유채꽃이 그야말로 만발했더라고요. 아름답게 핀 꽃들이 사흘을 걸으며 사연의 주인공을 찾아봤습니다. 우와, 꽃이 정말. 아니, 안녕하세요. 이름 여쭤볼게요. 어머.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가씨들하고 오는 이야기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셰프하고 음식 하라고 질문 주와서 음식 다 해주잖아. 네. 젊은 아가씨가 이거 어떻게 먹어온 것 같아? 우리 좀 힘써요. 아가씨랑 힘써야지. 네. 젊으니까 오늘 어떤지 찾아왔냐고. 네, 서영을님 집을 찾았어요. 그러면 저 우리 옆에 골목 좀 가면 있어. 아, 여기 가까워요? 제가 앉지. 아, 네. 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안녕하세요. 멀리 오신이라고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어머님이세요. 네, 시어머니를 엄마, 엄마라고 부르세요? 네, 엄마라고. 이 엄마라고 부르기 쉽진 않은데 시어머니 좀 어려워서. 아니, 원래 그래. 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며느리 어떤 점이 좋으셔가지고. 그 생길이 좀 어른들 마음을 얻는 깨닫고 알아주신 게 좋아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요? 이쁘게 네. 봐준 게 좋죠. 감사합니다. 웃는 모습이 똑 닮은 고부를 따라 아버님이 계신 과수원으로 향했는데요. 아, 활짝 핀 배꽃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키 큰 사람 못 들어오겠는데요? 왜 키가 딱이야. 이야, 벚꽃이. 너무 커서 여러분 키가 제일 작아요. 옛날에. 너무 낮아. 안녕하세요. 우리 셰프님이요. 네, 아빠 저 왔어요. 뭐야? 커피. 커피? 갈증 나십니까? 너 때문에 허가 갔다 오늘. 오늘 개 타는 날, 아빠. 개 타는 날. 개 타는 날? 며느리가 아니라 이지만 막내 딸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원했거든요? 신랑이랑 헤어지려고 했는데 가방에서 만났는데 아빠가 손 이렇게 딱 잡으시면서 다시 생각해 주라. 며느리 어떤 면이 좋으셔가지고. 예쁘잖아요. 이뻐서요? 시아버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배꽃이 피기 시작하면 시부모님은 농사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신다는데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요 배 수정하는 꽃가루. 요 이걸로 요러고 찍어. 요러고 찍어가지고 요러고 찍어. 아 이렇게. 네. 어머니 이거 다 수작업으로 이걸 다 찍어요? 그러죠.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작업. 착과율이 높이고 고른 과실이 나오는데요. 도움이 된답니다. 잘하는데? 오케이. 시집 와가지고 선수 다 된 것 같네. 아빠 나 팔 아픈데. 그럼 나도 아빠 갈게. 어머니 저도 팔이 아파요. 한바탕 웃음을 뒤로하고 다시 작업에 열중했습니다. 제 큰 키가 작업할 때 꽤나 유리하더라고요. 아버님 오늘 다 했습니다.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와, 수고했어요.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옥화 씨가 준비한 게 있답니다. 아빠, 혈당 체크 한번 하시게. 바로 혈당 측정기였어요. 당 수치가 좀 높으신가 봐요. 당이 있으신가 봐요. 네, 올해 갑자기, 올해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당이 딱 해서 지금 약 먹은 지 한 3개월 됐어요. 그럼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 이게 꼽자, 이거 스틱을.
이렇게 돼. 면에 나와. 너무 높게 나왔는데? 정상 수치가 원래 몇인데? 식전에는 110에서 100 정도 나와야 돼. 식전에는. 아... 우리 아버님이 담당 수치 따로 없어요. 흉내만 내줘, 흉내만. 아, 그... 저기 사진, 결혼 사진이 없었거든요. 원래 며느리가 해줬어요. 이렇게 아, 네. 큰 행동을 많이 하니까 이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빠가 일찍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이제 살아계신 이제 시아버님, 아빠한테 이제 잘해드리고 싶어서 아무래도 더 신경 못 해드린 거 조금 더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아빠한테 원래 이렇게 지금처럼 살갑게 해드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살아계실 때 그때 미처 전하지 못한 진심을 시아버지께는 후회 없이 전하고픈 며느리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행복을 찾아가면 될 것 같아. 그쵸, 이제 시작이지, 아빠? 그래. 연애 시절부터 오카 씨를 딸처럼 여겼다는 시부모님, 특히나 스무 살의 친정아버지를 잃은 오카 씨에게 시아버지는 아빠가 되어주었다는데요. 그 마음에 감사하며 오카 씨는 오늘도 후회 없는 효도를 꿈꾼답니다. 어, 아빠 TV 켜놨는데. 이거 담아갖고 여기다 해줄게, 한 번씩. 엄마 반찬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통에 담아주시면 저희는 갖고 가기만. 가져가기만. 네, 가져가기만. 이 과정을 모르죠. 지들도 먹고 산 게 내가 좀 성성할 때 다 담아서 줘. 아우, 나 몰라. 공주, 공주님. 공주님이야, 지금. 며느님 요리 실력이 정말 설득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은 일행 며느리 되셨네요. 진짜 다르네. 그래, 여러분 해야 해. 아, 며느님이 신청 예, 잘하셨네요. 총각김치에 이어 부추김치까지 요리 교육 며느님의 조교를 잇는데요.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빠 식사하세요. 와, 건강한 밥솥이네요. 오카야, 응? 네가 이거 다 했어? 아니, 다 차린 거? 무슨 소리. 밥만 컸어, 밥만. 같이 사서 들어? 그럴까? 아니야. 오지 마, 며느님. 이런 거 맨날 먹으세요. 근데 안 돼. 이들 따뜻하고 살아야 장난처럼 말했지만 이것 또한 시아버님의 배려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며느님입니다. 제가 요리를 진짜 못하거든요. 아까 확인했어요. 그럼 아버님,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식이. 그게 있었어요? 뭐냐? 내가 안 먹어본 게 있어요. 뭐? 얼른 말해. 중국산 팔보채. 오, 팔보채요? 해산물 많이 넣고, 원래 해산물 좋아하세요? 네. 오. 나는 소갈비나 좋아해. 취향이 다르시네. 확실히 다르시네. 그럼 제가 구워다가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셰프님 최고! 부탁드려요. 맛있게 잘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셰프의 선물을 전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본주에 움직였는데요. 오늘은 오카 씨와 함께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싱싱한 해산물 요리와 어머님을 위한 갈비찜까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야, 재료가. 첫 번째 셰프의 선물은 나주배 하늘 갈비찜 만들어 볼게요. 아, 맛있겠다. 먼저 불순물 제거를 위해 핏물을 뺀 갈비를 끓는 물에 한번 데쳐 준비해 줍니다. 그 다음은 양념을 만들 차례인데요. 배가 들어가면 뭐가 좋죠? 아, 배가 들어가면 일단 고기의 연육작용도 도와주고요. 네. 그리고 단맛도 올려주고. 배와 양파 등을 간 것에 식혜와 간장을 더해 건강한 단맛이 도는 갈비찜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식혜로. 자, 이제 냄비에 손질한 갈비와 각종 채소, 양념을 넣고 푹 한 소끔 끓여주면 완성인데요. 시부모님이 직접 키운 배와 식혜로 건강한 갈비맛을 냈습니다. 시어머니 취향을 저격할 최애 음식, 갈비찜입니다. 두 번째 셰프의 선물은 싱싱한 해산물을 가지고 팔보채를 만들어 볼게요. 아,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겠는데요? 먼저 갑오징어와 전복 등 손질한 해산물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준비해 주세요. 왜 데치는 거예요? 일단 해산물 자체에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데쳐요.
그 다음 팬에 기름을 두르고 각종 채소와 버섯을 넣어 화끈하게 볶아줍니다. 여기에 데친 해산물을 넣고요. 굴소스와 간장으로 양념해 맛이 어우러지도록 다시 한번 맛있게 볶아주며 완성입니다. 8가지 진귀한 재료를 넣고 볶아낸 요리. 중국 대표이자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팔무채입니다. 해산물을 이용한 그 광동식의 대표 요리인 쇼마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북주머니 딘섬이라고도 해요. 먼저 곱게 다진 새우와 잘게 썬 목살, 표고버섯 등을 한 대 넣고 양념해 만두소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준비한 만두피에 소를 넣어 모양을 내줍니다. 엄청나게 많다. 어머나. 아, 나 속을 너무 많이 채운 거 아니에요? 너무 욕심내셨어. 중국식 만두, 딘섬은 제 전공 분야죠. 전복까지. 며느리의 정성으로 꽉 들어찬 중국식 복주머니 만두입니다. 그리고 국물을 조리하시는 시부모님을 위해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살스프로 준비해봤는데요. 잘 쪄낸 게를 살만 발라 준비해서 육수, 팽이버섯과 함께 양념을 넣어 함께 끓여줍니다. 여기에 극강의 부드러움을 선사할 달간 흰자 거품까지 넣어주면 완성! 술술 넘어가는 게살 스프입니다. 마지막 셰프의 선물은 차가운 면 요리인 매콤한 중국식 칠단면 무침으로 준비했는데요. 매콤 칼칼해 입맛 돋구는데 제격이랍니다. 여기까지예요 지금. 또 많이 드시죠. 빨리 드세요. 아마 한 달 가까이 드셨는데. 몸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잘해줘서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태어나서 이거 처음이죠. 요러고 건강은. 해산물 좋아하신다고 해서 게 쪄가지고 직접 발라서 스프 만들었어요. 한번 이거 먼저 드셔보세요. 아, 맛있어. 이거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고기. 행복해하죠 진짜. 항상 차려만 주시다가. 사실 엄청 긴장했는데요. 다행히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아, 맛있어. 간은 괜찮아요. 단맛이. 네, 그래요? 그런가. 맛있어. 입에 들어간 게 살살 녹고요. 안 낫어. 진짜 처음이네. 처음 맛보는 중식 요리도 두 분 모두 맛있게 드셔주셔서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약간 매콤해. 처음으로 고강하네. 다 빠졌네. 배부가 고강한다. 고맙다. 많이 드세요. 엄마 아빠 덕분에 저도 맛있는 거 먹네. 그렇지. 꼭 보여드릴게요. 생신 뭐. 미리 땡겨서 축하드립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봄날이 되어준 가족. 활짝 핀 벚꽃처럼 가족의 사랑도 오랫도록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라겠습니다.